안녕하세요. 소담맘입니다. 네, 예쁘르네. 또 이렇게 새로운 앵초가 눈에 보이네요. 기존에 봐왔던 앵초들보다 요거는 이렇게 작고 귀엽고 정말 앙증맞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제 세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 진한 와인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붉은 빨간색이고요. 요건 좀 영상을 제가 좀 키웠어요. 그 커 보이죠? 요거는 핑크색. 이것도 굉장히 작답니다. 크기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빨간색이랑 다 크기는 같대요. 이런 핑크색, 그 다음에 하얀색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너무 예쁘죠? 요거를 이제 심어보려고요. 이 아이 한번 뿌리를 한번 보고 요거는 따로따로 안 심고 그냥 화분에 합식으로 하려고 해요. 이거를 다 따로따로 하면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지금 요 화분이 지난번에 예쁜 사장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묵직해요. 근데 진짜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화분이 무겁기는 하지만 정말 요런 화분에 분재를 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 앵초를 심산앵초를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한번 여기다가 합식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이걸 다 털고 여기다 심어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답니다. 지금 이 화분은 요즘에 그 화분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영상을 오늘 봤습니다. 언니 유튜버님의 그 영상을 봤는데요. 대부분 화분 이렇게 보면 그분은 여기다가 생면치를 하신다 해서 생면치를 뭐 하는 거지 했더니 이게 화분이 이렇게 약간 깔때기 모양이 돼서 물이 배수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화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저도 오늘 보고서 배워가지고 요 화분은 어떻게 생겼지 했더니 요것도 약간 요 배수 구멍이 약간 내려갔어요. 그래서 물 흐름이 아무튼 배수는 엄청 잘 될 것 같이 생겼습니다. 요즘에 또 요런 망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 망은 조금 흙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요런 망사가 또 이렇게 나와서 토동이네 요런 깔망을 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걸 구해 갖고 와서 이렇게 깔아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배수토를 난석이랑 야자토를 섞어서 조금만 깔아줄게요. 난석하고 와사토, 둥근 와사토를 이렇게 살짝 깔아주고 여기다 심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제 이거 한번 뽑아봐야 되겠죠?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너무 이쁘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죠? 꽃이 피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이걸 좀 말려야 되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심으면서 몸살을 하지 않도록. 네, 앵초는 웬만하면 잘 몸살 보니까 저도 제가 심어봤잖아요. 저 심은 앵초도 보면 이거 흙이 진짜 좋네요. 이 흙을 보면 이런 야생화들 보면 키우는 농장마다 다 야생화를 키운다고 해서 흙을 야생토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농장에는 또 빨리 키우기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상토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얘는 흙이 진짜 너무 좋아요. 흙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건강해요. 뿌리가 진짜 이렇게 안 보였네요. 제가 뽑아보니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좋고 흙이 좋아요. 이게 흙이 진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완전히 털지는 않고 그냥 여기 이런 떡잎 이렇게 노랗게 변한 이런 잎 떼어주고 흙을 다 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흙이 너무 좋고 뿌리도 너무 건강하게 너무 세상에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농장 어딘지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정말
어느 농장인지 아니면 뭐 하려고.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만 조금, 여기 이제 신밥을 심기 전에 여기 밑에만 조금 잘라줄게요.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이 흙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이쁘다. 예,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래서 이제 여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을 거예요. 아, 여기다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또 한번 하얀색 볼까요? 얘는 또 번식도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보세요. 촉이 벌써 여기 촉이 세 촉이나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 또 나오고 있네. 어머, 어떻게 하는 거야? 화분이 적으면 어떡하죠? 어머,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제 물을 줬는데도 물이, 상토 같으면 물이 이렇게 있지 않아요. 흙이, 그 상토는 이렇게 물 주면 얘가 뭉쳐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흙이 이렇게 잡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살짝, 털어만 주고, 그냥 심어야 되게,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여기 위에만 살짝 걷어내고, 아, 진짜 뿌리도 좋고, 어떻게 어떻게 만질 수가 없네. 여기만 이렇게 살살, 여기 살살 긁어주고 이대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얘도 뭐, 얘는 자를 것도 없네요. 근데 그래도 여기 밑에 얘 지금 봄에 심는 거라서 얘네들이 뿌리가 금방금방 이렇게 뿌리가 생겨주고 또 활착이 잘 돼요. 이쁘다. 이 분홍색도, 자두색도 너무 예쁘네. 어머, 세상에. 이 흙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이쁜 건가? 진짜 너무 귀엽죠? 일반 앵초하고 다르잖아요. 이거 심산 앵초. 이름도 심산 앵초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꽃이 진 거는 빨리빨리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새로 올라오는 꽃이 또 이렇게 건강하게 올라올 수 있답니다. 이런 게 그냥 있으면 이게 영양분을 말라 죽을 때까지 뺏어 먹으니까 새로 올라오는 꽃대를 위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흙을 조금만 털고 이 상태로 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세상에,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또 다른 컬러도 있는데 얘는 또 이렇게 보면 풀일이에요. 얘도 살짝 보실래요? 살짝 이렇게 풀일이에요. 얘는 그냥 풀일 아니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민자로 생겼는데 그래도 너무 귀여워.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렇게 미니미니한 아이들이 이쁘더라고요. 어머, 여기는 뭐지? 뭐 딱딱한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새로 또 올라오는 뭐 같아요. 딱딱한 거 보니까 뿌리일까요? 여기 이런데 이렇게 이제 나중에 물 주면 다 털어지겠죠? 아우, 세상에, 너무 마음에 든다. 흙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또 이렇게 여기다 놓고 흙을 또 담아야 되니까 이렇게 세 개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준비해놨고요. 네, 흙을 담고, 자, 여기다가 세 개를 앉히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여기 화분이 여기가 낮아요. 이렇게 여기를 앞으로 할까? 일단 뭐 방향이 어떻든 이건 지금 제가 녹석토, 또 저곡토, 마사토, 토종이네 흙 한 20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저곡토, 녹석토, 마사토 이거를 듬뿍 넣었어요. 이렇게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이 녹석토는 물을 좀 이렇게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어서 야생토에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생토에는 저곡토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얘를 맨 앞에 놓고 싶은데 얘를 맨 뒤에다 놓을까? 이렇게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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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얀 거는 풀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 예뻐, 예뻐, 예뻐.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앵초는, 깊이 심으면 안 돼요. 얘네도 뿌리가, 요 뿌리, 요 부분이 묻히지 않게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아요. 얘는 좀 올라왔나? 이렇게 올려서 심는데, 앵초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하나가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얀 심산 앵초가 얘가 빨리 번질 것 같아요. 여기서 크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진짜 어쩌다가 제가 이 앵초 사랑에 빠져서, 앵초에 반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런 예쁜 식물을 몰랐다는 세상에. 벌써 내려갔네. 앵초입니다. 이렇게. 가에만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돼요. 가운데는 이렇게 눌러주면 또 나중에 물 줄 때 밖으로 넘치지 않고 요리 그냥 흘러내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는 올라오게 심었어요. 이렇게 얘가 가지고 있는 흙도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통풍은 자동적으로 잘 되겠죠? 이렇게 올려서 심었어요. 이렇게 올려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올려서 심었어요. 앵초는 필이 이렇게 올려서 심는 게 중요해요. 뿌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하얀 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도 이렇게. 해서 물. 그러면 여기서 아주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울리나요? 어울리죠? 너무 예쁘죠? 얘를 이렇게 앞으로 두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물로 싹 샤워를 해줬고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배수 잘 되게 심었잖아요. 그리고 화분 상태도 밑에 배수구 쪽으로 물이 잘 내려가게끔 생긴 이 화분 정말 너무 화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심산앵초 그죠? 정말 예쁘죠? 아 진짜 하얀색 이거 완전히 와인색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분홍색 진짜 색깔이 이게 세 개 이렇게 합식을 하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줘봤더니 물이 배수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제가 요 흙을 이게 요 앵초가 몸살 나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요 흙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반면 이 아이 또 물을 또 얘는 물을 또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꽃이 핀 상태라서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물을 그래도 물 고프지 않도록 물은 잘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녹소토, 저곡토, 또 마사토, 토동인의 흙 한 20% 정도 들어갔고요. 이런 저곡토, 녹소토, 마사토 그런 상태거든요. 이 밭흙은 조금 넣었어요. 진짜 넣는 듯만 해도 조금 넣어서 이렇게 그리고 피리 이렇게 다육이라든지 이런 식물을 키울 때 피리 병충해를 위해서 벌레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피는 꼭 섞어 주셔야 돼요. 계피가루는 저는 여기다가 항상 뭐든지 심을 때마다 계피는 항상 여기다 한답니다. 그러면 이런 식물들 다육이들 뿌리 알차기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벌레 깍지벌레 같은 거 벌레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몸살 안 나게 키우는 방법
그렇게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물 샤워를 시켰잖아요. 맨 마지막에 또 제가 뿌려주는 게 있어요. 요거. 요건 항상 토동인에서 그 모략 있잖아요. 모략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희석해 놔서 요거를 또 이런 신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뿌려준답니다. 요것도 영양분도 있고 강압성 작용도 하고 또 뿌리 할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지금 건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진정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몰약을 이렇게 뿌려주고요. 아, 지금까지 제가 이런 앵초 몸살 나지 않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과 또 흙을 배합하는 방법, 또 벌레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계피가루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 앵초 안 키워보셨어요? 정말 매력있는 식물이에요. 아직까지 앵초를 안 심으셨다니 얼른 앵초 한번 구입해보세요. 예푸른에 이렇게 신산 앵초 여러가지 앵초가 이렇게 있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